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보다 약간 더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가격은 5,347불입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역시 비트코인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오늘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 망했다, 암호화폐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굳이 영상을 시청해 주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괜히 이걸 시청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망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뒤도 안 돌아보시고 떠나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비트코인을 욕하고 깔봤었던 이 남자, 워렌 버핏인데요. 야, 남자라고 하기 좀 그러네. 할아버지신데요. 최근에 버크 해셔웨이 같은 경우는 짜잔, 주식시장 떡락과 함께 일주일 만에 280억 달러, 한화로는 33조 1800억 원 정도를 날렸다라고 하네요. 저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거의 지금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었던 지분들이 있었었나 보죠. 자, 아무튼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워렌 버핏 잔뼈가 굵은 투자자답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과감하게 망하는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정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4시경으로, 오후 4시경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 데이터 업체인 메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반감기 가게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반감기 때문에 채굴자 이탈 현상이 증폭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하락 때문에 메이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자, 총체적 난국을 만난 암호화폐 시장. 설상가상으로 이더리움 개발자 중에 아프리 쇼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증상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지난 3일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었던 이더리움 커뮤니티 회의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람이 걸렸으니까 다른 개발자들, 옆에 있었던 개발자들도 접촉자로서 충분히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더리움 2.0 개발을 위해서 한창 열심히 일해야 될 개발자들이 이렇게 아파서 쓰러지게 된다면은 이더리움 개발과 발전에도 큰 장애물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한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난리 났죠, 지금. 자연에 확진자 한 명만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순식간에 확 번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또 악용해먹는 해커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커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기반 가짜 이 전염병 트래킹 앱 코비드 락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운받은 단말기에 잠금 화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랜섬웨어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에 접근 권한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1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커에게 전송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해커치고는 좀 소박한 편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악용한다. 아, 정말 나쁜 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이 앱을 다운받으실 때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비트코인 소식들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리 상태는 8을 기록하면서 이는 역대 두 번째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위축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떡락에 대해서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폭락을 야기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아니다.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무너지면서 연쇄 하락을 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중에 한국 분이 계시죠. 지미송님. 교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번 비트코인 폭락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진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주 원인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자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 남자 피터 시프 1일 1토잇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50%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데요.
금도 사실 안전자산치고는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처럼 역사가 깊고 시총이 컸었더라면은 이 정도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진 거래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어서 중국을 대표하는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 리샤 오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잊고 있을 뿐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전에 항상 반토막이 먼저 났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게 하루 만에 하락폭이 너무 컸었죠. 며칠을 거쳐가지고 떨어졌으면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계 마이닝풀 BTC탑의 최고 경영자 장주얼 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번 강세장은 3번에 45%의 급락을 겪고 나서야 찾아왔다. 이번 비트코인 약세는 해봐야 1,500달러에서 5,720달러대까지 낙폭은 45.5%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치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 자, 일단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한꺼번에 3,800불 때도 다녀온 비트코인. 내심 그래도 약간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한편 익명이 분석가 중에 비트코인 3,000불 때 바닥을 맞춘 분석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자산 역사를 통틀어 유지해온 수준인 200주 단순 이동 평균의 한 가운데에 있다. 비트코인 현재 수준 5,500달러 선을 유지하고 6월까지 9,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 자, 과연 역전의 시간은 찾아오게 될까?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제는 베리 실버트가 비트코인을 추매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이어서 모건크릭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명 안소니 폼플리아노 역시 비트코인 추매를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향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모건크릭에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이 비트코인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다양한 자산의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미 연준 등 많은 기관들이 거시 경제에 개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이에 자산 가격은 회복하겠지만 사람들은 어느 순간 아, 대규모의 양적 완화로 인해 통화 가치가 하락하겠구나. 그렇다면은 이런 화폐는 보유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헤지 수단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과 금을 대표적으로 그들은 찾게 될 것이다. 지난 2008년도에도 그랬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솔직히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돈을 무한대로 찍어버리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지금 일단 디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전체 자산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쪽으로 돈이 쏠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돈을 찍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안전자산은 현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바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도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기사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AMB 크립토가 이 알켄 리서치의 보고서를 통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만든 기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 3월 12일, 10년 전 비트코인 채굴자의 1000개의 비트코인 자금 이동이 나타난 후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월 7일과 8일에는 플러스 토큰과 연관된 거래 계정에서 13,000개의 비트코인이 믹싱 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 최근 고래들의 암호화폐 보유 수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매번 반감기를 앞두고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전달을 한 것이 아니라 알킨 리서치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고요. 고래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보유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킨 리서치뿐만 아니라 항상 이 차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들 몇 명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암호화폐들이 녹아내릴 때 이것을 전부 다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물량들을 죄다 던지고 있을 때이 고래들은 그것을 밑에서 다 받아먹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이 매집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아니다. 그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알켄 리서치랑 이렇게 차트를 항상 보고 있는 사람들, 동향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 한 주간 3억 개의 테더가 신규로 발행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 24시간 동안에 주요 11개 거래소로 2,939억 원어치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도 꽤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금액들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펌핑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제가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이 비트맥스에서 짱 먹는다는 안젤로 BTC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눈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분석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삼각수렴이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로 가게 될지 아래로 가게 될지 지금 데드캣 반등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약 6,500달러, 7,000불 때까지 이번 하락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아담 앤 이브 패턴이 나오면서 조만간에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 과연 이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기대를 계속해서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떡락 때문에 심란한 주말을 보내셨을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부디 다음 주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마음의 짐을 좀덜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도움 될 만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유익하셨다면은 힘든 시기에 같이 살아남자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부탁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유튜브로부터 미움받는 채널이 된것 같은데, 저 또한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